마지막 대망의 1위입니다. 1위. 안녕하세요, 켈리라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트레이더조에 왔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냉동식품 코너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냉동식품 중에서 식사 쪽으로 베스트 5를 골랐어요. 맛있는 음식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소개해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냉동식품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뭘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물론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냉동식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먹어볼 음식들을 베스트 5를 통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거요. 파엘라. 자, 이게 또 엄청나죠. 이게 또 엄청 맛있어요. 밥을 보시고요. 한번 이걸 좀 소개시켜 볼게요. 그 옆에 있는 시오피노 스튜. 이거는요, 이렇게 된 거야. 599. 와,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먹어볼게요. 그 다음에는요, 이거. 이게 정말 이거 환상입니다. 환상입니다. 이거 정말, 이거는 진짜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이건 꼭 드셔보셔야 돼요. 이거는요, 699입니다. 이거 제가 또 한번 같이 먹어보면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핫하고 많이 전부터 꽤 인기가 있는 이거 칼리플라워 뉴욕기. 야, 이거 또 많은 유튜버들도 미국에서 소개를 많이 해주고요. 2불 69. 그 다음에 또 이거 모짜렐라 치즈 스틱. 이것도 너무 맛있어요. 이거 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샀는데요. 이걸 가지고 다른 장도 같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먹어보면서 정말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한번 직접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배고파. 짜자잔. 모짜렐라 치즈 스틱 완성된 게 이렇게. 겉에는 바삭바삭하면서 안에는 이 모짜렐라 치즈의 이 고소함이 같이 느껴지고 마늘과 양파의 그런 맛이 같이 느껴집니다. 맛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이거 그냥 에피타이저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기호에 따라서 뭐 소스나 케찹이나 그런 다른 거에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요. 다음 거 먹어볼게요. 자, 다음 거는요, 짜자잔, 파엘라예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만들면은 이렇게 됩니다. 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시푸드 맛이 엄청 풍겨서 너무 맛있는데요. 이것도 고기가 울어. 솔직한 평가를 하면은 레스토랑이 한 이 정도면은 한 가깝게, 레스토랑 가깝게 맛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는데요. 자, 다음 한번 먹어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스테이크 앤 스타우트 파이. 이거 정말 맛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모양 그대로 나옵니다. 완성된 게 완성작이 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레스토랑 수준입니다. 이거는 트레이더조에서 먹는 완성된 식품 중에서 넘버원이에요. 이거 꼭 드셔보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와. 보이시나요, 이게? 먹어볼게요, 맛이 어떤지. 좀 뜨거워서. 뜨거워. 그래? 맛있다. 이야, 진짜 맛있네. 우와. 진짜 맛있다. 이 고기에. 이 스튜에 맛하고 이 겉에 바삭바삭한 이 파이하고의 이 조화는 정말 찰떡궁합에다가 와인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와이프가 오늘은 와인을 못 먹게 하는 날이거든요. 와인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와인 한 잔씩만 먹을까? 상대를 안 해주는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제 와인하고 진짜 잘 어울려요. 와인 한번 꼭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은 정말 후회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자, 그럼 또 다음 거 먹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시오피노 시푸드 스튜. 이렇게 됩니다. 우와, 진짜 맛있는데? 이거 국물 진짜 맛있는데, 진짜? 오, 장난 아닌데? 왜 이렇게 맛있어? 우와, 진짜 맛있다. 원래 맛있다고 알았는데, 이 내가 맛있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 그거 이상인데,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오, 너무 맛있는데? 토마토 소스하고, 시푸드하고요. 그 조화가 너무 잘 어울려요. 짜자잔. 시푸드는 또 이게 레드가 아닌데 그래도 아우 잘 어울려요. 이것도 먼 먹으면 어때. 아우 잘 어울려요.
그거 맛있지. 그거 진... 전에 먹었을 때도 맛있지. 어, 진짜 맛있어. 우리 몇 번 먹었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때 먹었던 그 기억보다 더 맛있어. 그거는 거의 레스토랑 거였어. 저것도 타이도 레스토랑 거였고. 이거 꼭 드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대박. 진짜 맛있어. 어, 아이고, 아이고. 배고파서 그래? 어, 알았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엘리를 목욕시키고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되는데, 배고픈데. 아, 와, 진짜 맛있다. 아, 한 입만 더 먹자. 아, 한 입만 더 먹자. 진짜 맛있어. 스프가 예술, 예술. 너무 맛있네. 한 입. 원해라. 네. 자, 이제 우리 엘리를 씻으러 갑니다. 엘리 목욕시켜 왔고요. 아, 이번에는 이겁니다. 칼리플라워 뇨끼. 미국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인터넷상에서 꽤 인기가 있는 제품입니다. 어우, 닝닝해. 이거 뭐야? 닝닝해. 일단은 제가 아무 거 없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대로 했어요. 여기 특별 소스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먹으면 좀 많이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조리해서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프라이팬에 먼저 올리브오일을 부은 다음에 올리브오일에다 다진 마늘 살짝 넣어서 살짝 이렇게 볶은 다음에 뇨끼를 넣고 케이퍼를 넣습니다. 어, 이거 훨씬 낫다. 이 마늘 향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맛있고, 그 다음에 이 케이퍼의 시큼한 맛? 상큼한 맛? 지랑 같이 어울려가지고 맛있네요. 파스타 소스를 넣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어우, 맛있다. 오케이. 잘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가지 제가 엄선해서 고른 음식들 중에 제 나름대로 먹어보고 평가를 해봤습니다. 순위를 한번 매겨볼게요. 어떤지. 먼저 5위입니다. 짠! 모짜렐라 치즈 스틱이에요. 술안주, 맥주, 와인안주 그렇게 해서 먹어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 맛있고 에어프라이어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는 뭐 굉장히 편합니다. 4위, 짜자잔, 칼리플라워 뇨끼. 파스타 소스에 넣어서 드시거나 뭐 간단하게 알리올리오 스타일로 해가지고 먹어 드셔도 맛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밀가루를 좀 피하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또한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3위가 뭘까요? 짜자잔, 파엘라, 시프트 파엘라입니다. 해산물의 이 풍미, 그 느낌, 그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간단한 볶음밥. 3위입니다, 3위. 자, 그 다음에 2위. 2위는 치오피노 시푸드 스튜. 여기서부터는 레스토랑급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수준인데, 이거는 지금 뭐 레스토랑급이에요. 이거 얘네들하고 좀 이렇게 급이 틀려요. 어, 급이 틀리기 때문에 정말 이거 맛있어요. 누구 집에 사람 초대했을 때 한번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 오, 이거 진짜 맛있는데? 막 이렇게 엄청나게 칭찬을 받을 거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대망의 1위입니다. 짜자자자자. 이 스테이크 파이. 어, 이 스테이크 파이는 예전에 먹었을 때도 정말 너무너무 감동했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 냉동식품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 이 맛이 나와? 라고 할 정도로 그런 감동이 지금도 그 감동 그대로입니다. 야, 이건 정말, 어, 이거 이 두 개는 정말 거의 뭐, 진짜 우리 와이프는 이게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역시 남자는 고기죠. 고기, 야, 이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이 스테이크. 이거랑 이 모든 음식은 전자레인지 하면 안 돼요. 전자레인지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다 오븐이나 후라이팬이나 냄비에다가 해서 드셔야지 이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뒤에 보시면은 다 그래요. 전자레인지에 뭐 몇 도에다가 몇 분 하면 된다라고 써 있긴 해요. 하지만은 맛은 전혀 틀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총 다섯 가지 베스트 5를 제가 소개해 드려 봤어요. 물론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주관으로 골라본 거고요. 이게 베스트 5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엄선히 골랐습니다. 정말 맛있고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총 다섯 가지 제품을 소개해봤습니다. 요 다음 영상은요, 디저트를 골라봤어요. 디저트. 제가 요 당분간 이제 트레이더 조에 대해서 한번 제가 파헤쳐보려고 해요.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보시고 도움이 되시고 좋았다면은 구독과 좋아요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게 생선가스 같은 그런 건데요. 어떻게 먹냐면요, 이거하고 또한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멕시칸 스타일 로스티드 콘. 와, 이게 또 엄청나거든요. 그냥 일반 콘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랑 해가지고 같이 타코를 해서 먹으면요 정말 맛있거든요.